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뭐 연말 되면 막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산타 랠리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강한 랠리를 이제 보이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일 밤에 이제 나온 10월달 FOMC 회의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만큼 뭐 향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해야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일 수 있다. 라고는 뭐 분명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한계도 같이 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1월 20일까지 지금 수출 통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수출 규모가 11월 달에 수출이 한 16%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이 28%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최근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차이나 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제 유탈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차이나 런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중순 이후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1월 15일 이후에 3,9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권 세제 관련된 이슈가 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뭐 이슈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뭐 산타 랠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피는 일단 연말 랠리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개별 이슈에 있는 섹터군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개별적인 이슈, 특히 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2차 전지나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 관련된 뭐 네옴시티가 대표적인 이슈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인 뭐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대가 한 2,500선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차익 매물이 다시 출회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연내까지 뭐 2,350에서 2,500포인트 내에 박스권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친환경 관련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때 형성될 걸로 보십니까?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350에서 한 2500대, 그러니까 25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의 상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 정도 되면 일단 현금화를 늘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350에서 2500선 박스권 움직임 예상해 주셨고요. 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요? 네, 뭐 25BP 인상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뭐 그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거는 보면 이제 두 가지 뭐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가 또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5BP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한미 간 이제 기준금리 차가 75BP로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지금 미국 FOMC 회의에서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1.25BP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썩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레고 사태로 인해서 국내 채권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한은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가 아마 향후에 금리 움직임에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오늘 이제 한은에서 발표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도 경기 지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할 것이냐라는 걸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은의 금통위 결과가 잠시 후면 나올 텐데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선방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예.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상장사들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한전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특히 뭐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은 한 작년보다 24%,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지금 16% 정도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 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4분기 실적은 좀 둔화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4분기에도 기업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에 상장상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난 1개월 전보다 13%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상위 한 200개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2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는 37조 4천억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한 달 동안 5조 가까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감소를 보이는 와중에도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될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나마 이제 좋은 업종이다라고 보게 되면 화학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2차 전지, 편의점 관련 쪽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에 과잉 공급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4분기에서 어떤 좀 해소된 기미가 좀 보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뭐 완전히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아마 실적 개선세도 아마 본격화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 그다음에 IRA 법안에 따라서 계속 실적이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내의 물가 상승세가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형 마트를 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업종별로도 차별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학과 2차 전지, 편의점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와 더불어서 주목할 만한 업종과 섹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최근 뭐 시장 흐름 자체가 뭐 테마 관련 쪽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업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종 자체는 뭐 유럽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 러시아산 이제 화석 연료의 그 수입이 이제 금지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분야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 내년부터 미국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업종 그리고 IRA법과 관련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친환경 관련주의 대표 종목이죠. CS 윈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유럽발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이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이제 주가가 강한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6일 날 유럽의 지멘스 가메스사와 해상풍력에 대한 이제 타워 계약을 뭐 체결했습니다. 뭐 계약 기간은 뭐 2030년까지고요. 뭐 매출 예상 매출액은 뭐 4조 원 가까운 3조 9천억 정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뭐 베트남과 포르투갈에 CS 윈드의 이제 공장 생산 시설이 있는데요. 이런 생산 시설에서 아마 납품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 관련돼서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기자재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그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런 기자재를 위한 장기간 계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번에는 이제 지멘스사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풍력 회사인 이제 베리타스와 계약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업체 중에서 체결 안 한 쪽이 이제 GE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E도 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매출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IRA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풍력 발전 분야에 대한 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IRA 법안이 정상적으로 내년에 실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 이 법안에 이제 맞춰서 이제 미국 콜로라도 주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 CS 윈드가 그만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IRA 법안에 따르면 풍력 발전소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 메가와트 아워당 $30의 이제 생산자 세액 공제를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풍력 발전 회사들이 보다 많은 풍력 타워를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이제 소를 이제 건설하게 되고요. 이렇게 건설하면 당연히 CS 윈드가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IRA 법안으로 풍력 시장이 확대되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83%가 오르면서 78,600원인데 이미 CS 윈드는 지난주에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가 싶은데 가격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그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조금 그 상승세를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난 11월 이후에 외국인이 한 60만 주, 그다음에 같은 기간 기관이 70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약간 눌렸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7만 5천 원대 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은 6만 5천 원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만 5천 원, 목표가는 9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